원나잇 하는 남자의 심리. 그게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? 원나잇 하는 남자의 심리. 말 그대로 원나잇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. 네. 거기에 별 특별한 그 주석이 붙어야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남자라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이 랄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이건 사람이건 기본적으로 마운팅하는 습성이 있습니다. 네, 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그 암컷을 보면 막 마운팅을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본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원나잇이 남자한테는 사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단 얻어 걸려라 이런 마인드죠. 네.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으면 땡큐. 네.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누가 됐던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갈아서라도 마운팅을 시도하는 게 바로 남자라는 동물입니다. 네.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DNA에 장착이 돼 있어요.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. 남자들은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별다른 다른 심리는 없어요. 틴더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틴더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그런 원나잇이나 아니면은 뭐 프렌드 위드 베네핏 해서 이제 그런 뭐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 중에 아닌 사람들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좀 흔하진 않죠. 네, 흔하진 않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하실 필요 없고요. 일단 만나보시고 일단 좋은 인연 있으면 만나보시고 대신 한 커플 걸러서 항상 반응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남자는 그렇다. 남자는 기본적으로 마운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디폴트 값으로 이미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가리지 않고 치마만 두르면 예, 무조건 일단 들어간다. 무조건 올라타서 마운팅을 하고 이게 뭐 개나 남자 새끼나 뭐 다 그 뭐냐 그 꼴이긴 한데 다를 바가 거의 없죠. 예, 뭐 저를 포함해서. 예, 그래서 일단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 마운팅의 대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실 필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